2021년 신축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년 1월 기획재정부는 법과 제도의 변경 내용을 정리해 책자로 발간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편은 교육과 보건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정리해봅니다. 교육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전체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고교생 학부모는 올해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돼서 학생 한 명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은 이용 가정의 연간 한도가 기존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높아지는데요.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 장애 아동 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도 확대되는데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올라 노인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부모, 자녀, 배우자 등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엔 받을 수 없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해부터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분리 지급도 시행됩니다.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부모에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자녀 한 명은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는 지난해까지 청주에 3명이 사는 걸로 간주해 월 21만 7천 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됐는데요. 올해부터는 부모의 월 18만 3천 원, 자녀의 월 31만 원이 각각 지급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의 경우 올해부터 생후 14일에서 35일 영유아의 초기 검진이 신설됐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유아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찾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전 세대의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만 20세, 30세, 40세 등 특정 연령에만 받을 수 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20세에서 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 중증 난치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제도도 확대 적용되는데요. 올해부터 원추각막 등 68개 희귀 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 특례 대상 질환으로 새롭게 지정돼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기존의 입원 20%, 외래 30에서 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집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흉부 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시설이 정비되는데요. 먼저 전국 17개 의료기관에 음압병실 83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더불어 올해 전국 59개 보건소에 컨테이너 대신 건물 형태의 상시 선별진료소를 순차적으로 구축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신종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제도와 정책이 바뀌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는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와 정책을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